아찔한 컬링, 여자의 운명을 바꾸다.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운명의 마스카라, 미샤 테크니컬업 마스카라. 지난주 BC주의 균형 예산을 발표한 클락 정부가 교육 여건 강화를 또 다른 정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피스 파스펜더는 지난 3일 밴쿠버시 도서관에서 열린 유치원생 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BC주 정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육 환경 개선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 파스펜더 장관은 교육은 더 나은 직업을 갖게 하며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한다고 전제한 후 우리는 세컨더리를 졸업한 후 자신이 원하는 직업 분야를 더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BC주 정부는 각각의 RESP 계좌에 $1,200의 새로운 주정부 항목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녀가 7살이 되기 전에 RESP, 즉 교육적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RESP는 한국말의 의미로는 정부에 등록된 교육적금입니다. 이 적금은 사업 투자에 사용되며 가입자는 원금을 보장받고 투자 수익을 비과세로 모으게 됩니다. 가입자가 불입한 금액과 함께 정부의 보조금액이 더해져 자녀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은 수혜를 받을 학생의 부모와 조부모가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SP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패밀리 플랜, 그룹 플랜 등의 플랜을 선택하고 불입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대학 이상을 입학할 경우 찾아 사용할 수 있으나 만일 자녀가 대학 입학을 포기할 경우 원금과 투자 수익을 정산에 돌려줍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은 정부가 되찾아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투자회사의 상담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